있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천지의 기운은 가만히 있는데 인이 도한다. 그러면은 인이 그 사람이 기운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창조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신이잖아요. 신적인 아니 신인 거죠. 그러면 그 신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짜놓은 판대로 또 움직여지는 이 상황은 무엇인가? 이게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이제 가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신이 안 돼서 가임기가 막 지나가고 이제 그 부부가 있는데 가임기도 막 지나가고 애는 안 생기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럼 입양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걸 보면 하느님이 안 주시면 애는 안 생기는 거 맞아요. 근데 또 천지기운 인이 동한다. 천지기운은 가만히 있는데 인이 동한다 라고 하면 그 노력이라는 것과 미리 짜여져 있는 어떤 운명 같은 숙명 같은 이런 그 판을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저는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어떤 거는 하느님의 계획이고 어떤 거는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뭐지? 저는 여기서 좀 사실 분별이 좀 안 가는 게 일단 공부를 계속 해오면서도 그 부분이 다 계획이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한다 하는데 또 노력해야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사실 입양도 입양권이지만 공부를 쭉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헷갈리는 네, 원리를 풀면 네. 되죠. 네. 옛날에 부처가 수행할 때요 마지막으로 네. 남긴 그 어떤 뭐 유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참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뭐 하늘에서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성도 있었고 뭐 한 세 가지를 받았는데 하늘에 받은 계시에서 불법성 같은 것은 전부 다 자기가 풀어서 다 써먹었어요. 근데 이 지금 부처가 풀지 못한 게 하나 있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천이라 지라신 인이라 난리신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지는 가만히 있고 인이 동한다 했어요. 그럼 이걸 왜 못 풀어먹었냐? 불법성은 그 당시에 풀어서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썼던 거고 이건 어떻게 후천시대에 쓸 거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던 거죠. 풀 수가 없었어.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구전이 돼 온 거예요. 천일하 지라시 이인한 난리신 책에도 있어. 고서에도. 있는데 이걸 갖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것은 왜 이걸 풀려고 그러면 자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천지는 가만히 있고 인이 동한다는 것은 과거시대에 쓸 게 아니고 후천시대에 쓸 거기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은 천일하 진신 인이란 난리신, 천지는 가만히 있고 인이 동한다는 것은 인본시대를 말하는 거거든.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인본시대가 오니까 인본시대 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이끌어주고 신이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끌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인본시대라는 거죠. 인간이 주도를 한다. 즉, 인간이 신이 돼버렸다.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머물렀거든. 신이 안 됐어요. 신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 안 되니까 신이 갖다 우리를 이끌어줬어요. 왜? 우리는 신이 가지고 있는 60% 밑에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무식하고 좀 모자라다 보니까 신들이 항상 이끌어줬죠. 그래서 30% 있으면 머물 때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빌었냐면 선사님과 사신한테 빌고 어디 가서 스님한테 빌었어요. 부처한테 무릎 꿇고 빌었고 예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신량이 부족하니까 우리를 갖다 이끌어달라고. 그럼 그때는 신들이 몇 프로 있었냐면 신들이 정확하게 60%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30% 미만에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30% 좀 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저 종교적 지도자들 큰 스님이라든지 아니 목사라든지 아니 묘론 도파 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50%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아직 부족해가지고 신한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고 저 부처 돌배한테 가서 무릎 꿇고 매달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어떻게 우리 신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들한테 매달려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이끌어 갈 때가 있었어요. 그죠? 신들이 우리를 갖다 견인해 이끌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70% 이제 딱 선에 왔어요. 2013년도 1월 1일 후천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럼 인간이 전부 다 어떻게 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2014년도부터 우리가 그 20, 30년 전에 이런 교육을 장착해 가지고 내 신량을 키웠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 하는 일이 달라지고 세상에 어떤 흐름이 달라질 건데 이 30년 동안에 우리는 교육을 못 받았거든. 일반적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전부 다 교육인지 뭐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어떻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라. 그러면 2014년도 후천시대가 왔으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걸 갖다 할 때를 내가 한 거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가 한 7, 8년 오는 이유가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지금 바톤을 좀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바톤을 넘겨서 인본시대에 우리 주인공이 돼가지고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20년, 30년 때 교육을 장착을 안 했거든.
그래서 지금 과도기가 지금 쫙 주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2013년대는 천천히 가만히 있고 인이 동하는 시대, 인본 시대, 인간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시대가 돼야 되거든.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앞에 교육을 지금 못 받아서 지금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잠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바톤을 물려받을 때 아직 신량이 안 찼거든. 아, 그러면 아직은 인이 동한다라는 시대가 아직은 우리가 아는 거네요. 그 말은 있어도 아직까지 아는 거죠. 왜? 우리 신량이 다 차야 돼. 신량이 다 차려면 국민 전체가 어떻게 돼? 인쇄교육을 장착해가지고 내 내공의 신량이 좋아야지만 네가 신이 된 인간이 돼. 인간이 신이 된 거죠. 교육에 대해서 신량이 찼을 때 그때 인이 동한다 했을 때 그게 내가 그 기운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딱 설 수 있는 그렇죠. 그 공부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거다. 근데 그거는 모르고 자꾸 천지는 가만 인이 동한다니까. 그 인이 동하면 인이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 건데 왜 천지가 움직이지? 이렇게 되거든. 원래는 지금 2014년도부터는요. 인본시대를 가지고 우리 인이 동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인이 세상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버렸잖아. 그럼 신들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인쇄교육을 장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도. 많지 않으니까는 대자연의 원리,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이끌어가잖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이끌어가고 내가 왜? 인간이 신이 돼버렸거든. 그럼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이때는 인이 동한다가 정확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그렇게 지금 올 때가 있었는데 그건 과거 시대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설계해서 운영해 나갔거든. 우리 한편의 드라마를 쓰면 각본이 있잖아요. 그 각본 속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그 맞게끔 운영했던 게 바로 과거 선천시대라. 근데 그 과거 선천시대 끝나고 이제 하나님 각본 드라마 끝났어요. 2025년 9월 30일 통일된다는 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각본에 다 있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예언가한테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거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제 각본대로 설계된 대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앞으로 2014년도부터는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운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인성 교육을 장착을 안 해가지고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누군지는 몰라. 네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도 모르죠. 홍인간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 아까 어떻게 해요? 지금 세계에서 좀 더 뜨는 입양 때문에 엄청난 지금 아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2014년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못 해가지고 지금 국제사회에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 건데 너희들 책임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 내가 홍인 그 지도자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 이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 밖에서 있는 모든 아픔들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 매스미디어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나게 하면서 전부 다 매스미디어에서 다 보고 듣게끔 만들어놨거든. 왜?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방치해가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입양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졌지 않냐. 그 입양 문제 책임은 너희들이 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대자연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뭔지 자식이 뭔지, 입양이 뭔지,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형편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뭐 알코올 중독자 있는 가정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아로 입양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저 판자촌에 살아야 되고, 그렇게 오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유복한 가정에, 살만한 집안에, 그런 집안에 와가지고 내가 뭔가 누리고 싶은 거지, 내가 저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저 판자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가 옛날에 공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숙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는 저 가정에서 너는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딱 있는 거라. 그래서 인연으로 나한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탄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본, 기본이라는 게 가족 관계, 태어났을 때의 주변 환경, 그게 기본으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4주 30%. 아, 그 30%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작업해 주는. 작업해서 받아내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작업이고, 그 이외의 부분이 이제 노력이라는 말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이제 인이 동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주라는 작업도 어떻게 선천시대의 물건이거든. 네. 나중에 되면 이제 인본시대가 되면 인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주가 있어요? 사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과거 시대 버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네. 가도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하는 거지. 저 밑에 이제 구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올 때는 사주를 그게 없어. 그때 받아온 애들은요, 사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주 사주 역술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왜? 살만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사주가 어디 있어요?